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좋은 슈팅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정규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이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총, 뭐 김민구 선수가 베스트 만큼 어떤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선수들이 치열한 모습을 봤죠. 박효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의 서울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 좋습니다. 트래핑까지 들어갔는데 슈팅으로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골문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하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많이 보셨던 신정초등학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광일초등학교가 과연 후반전에서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신정초등학교는 그 후반전까지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후반전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득점 인정! 점수는 2대0 앞서나가는 서울 신정초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높이는 점점 신정초등학교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혼전 상황이었고 수비진들은 부심을 쳐다봤습니다만 온사이드!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종료됩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경기는 정세준의 두 골에 힘입어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A조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